서양 사람 아니야? 야, 재밌는 거 나오네. 아니야? 하니까 뭐가 와요? 不是가 오죠. 니 不是 시작. 니 不是 서양 사람. 서쪽 서자. 발음 그대로, 병은 그대로니까 아는 게 좋아요. 시 시작. 시 서쪽 서는 시입니다. 방향방자입니다. 시방 시작. 시방 일성일성. 그 다음, 서방인이 됩니다. 서양인이라고 안 쓰고 서방인이라고 씁니다. 이건 人이죠. 시방人. 시방人. 괜찮아요. 카메라 감독 하셔도 돼요. 시방人. 우리는 뭐 욕같이 들리죠? 이런, 이렇게 들리잖아요. 그런데 중국 사람이 듣기엔 너 서양 사람 아니야? 라고 말합니다. 재미로 하자고요. 우리는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. 你不是西方人吗? 시작. 你不是西方人吗?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. 여기 동쪽 동자가 옵니다. 원래는 이 번째 자가 이렇게 되죠? 동쪽 동을 이렇게 씁니다. 1, 2, 3, 4, 5. 그래서 똥 소리 똑같습니다. 동방人 시작. 동방人 동양 사람입니다. 동쪽 방향의 사람. 동방人 시작. 동방人 你不是东方人吗? 시작. 你不是东方人吗? 중국은 똥이 정말 많이 나와요.